자, 이번 강의 9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소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다만 그 차고가 상대방의 기망, 속임수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할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법조항 읽어볼까요 자측 (110조) 하단 자치 하단에 (110조) 이랍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망 전 이양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죠 이항은 나중에 보볼 건데 일단 사기를 당한 사람도 강박을 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의가 나오고 요건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속이는 행위가.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고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속이는 행위가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순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수 있는데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침묵으로도 뭐가 될수 있어요 사기가 될수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침묵하면서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의무가 존재해야 되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사실은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기망이고 사기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공동묘지죠.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도 기망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망이 위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속임수가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 배합이로서 사기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법에 반한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속임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음, 교재 100페이지 오시면 은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사 사기고,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위법,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페이지,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길래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잘안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인 태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측이 상당히 <laughs> 아좀 솔직히 좀 저는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판례들은 아닌데 백일피상당히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이 아파트가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을에게 을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라고 하길래 암 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계약했어요. 사기냐? 이게 사기가 되려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는 1억입니다라고 말할 먹어 있는 거요 보지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판례는. 그런 것까지는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하는 것은 사기가 아닌 거예요. 자, 1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이 을에게 1억 5천에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팔겠다고 했다면 명백히 뭐죠? 기망인 거죠. 그래서 을이 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기망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기망이 맞는데 사기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따라서 가격을 높게 불렀다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 어, 판례가 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여줍니다.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볼 수는 없다는 라 말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수 없어요? 사기가 될수 없다는 판례인 거죠. 그 다음 대본 판례, 밑에 판례, 2001년도 5월 29일 판례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한번 최소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단에 1993년 3, 8월 13일 날, 대부, 이거는 뭐냐면 백화점 판례인데, 자, 위법성을 판단할 때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는 물건 값은, 물건 값을 깎지는 않습니다. 아가씨, 이옷 얼마예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에 사지. 그러면 8만원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백화점을 신뢰한다는 거.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백화점이 기망을 했다면 웬만하면 비난할 정도인 것이고 위법한 것이고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화점 사기 세일은 위법한 기망으로서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 머리 좀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위법해야 사기가 되는데 위법하려면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laughs>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것이 사기냐? 고의여야 사긴 거지. 빌릴 때부터 안 갚으려는 마음으로 빌렸어야 사긴 것이고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야 됩니다. 이 중에 고의죠.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라는 1단계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과 관계가 필요해요. 인과 관계는 이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꼭 넘어갈 정도야 여 인과 관계가 있고 사귄 것이 아니라,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이고 그것이 넘어갈 정도 있다면 그것도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까지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인 거요 그다음에 효과가 나는데 우리는 먼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을 정리하고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104페이지로 오자 말이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해악을 고제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인 것은 아니라는 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때 설명드렸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인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한정. 그 자체가 진이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 이 판례고.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박이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무효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봤을 때. 자, 우리 입법자가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무효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닙니까? 반사회적 법률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가져가자 말이죠. 자, 내용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된다. 뭐,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해야 악, 때려주겠다, 불질르겠다, 해야 악을 고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에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팔리 입장입니다.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의사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원만 줘,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겠죠? 아이씨, 내가. 몸으로 때울까, 삼만 줄까, 고민하다가, 공포심을 느끼고 있지만, 그, 그래서 삼만을 줬다면,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이지만, 이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찔릴까, 삼만을, 이게 고민하는 놈이 또래인 거잖아요. 다시 면 저는 실질적으로 못 준다 짜샤라는 의사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건 아예 의사 모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인 거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법해야 돼요. 이것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이 비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뉜다는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빌려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안 갚으면, 뭐, 흙 냄새 맡을 줄 알아라. 라고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근데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라고 할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소 고발인 거예요. 고소 고발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겠지만 고소 고발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의미니까 이 자체는 정당한 거죠. 그래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지나치게 많이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먼저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죠. 다 했습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요 고의는 이 단의 고의여야 한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포시를 받겠다는 라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인과관계. 똑같습니다.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표우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대적이죠자 요까지 이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0 2 페이지입니다. 효과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는 똑같아요. 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사기 강박은 위법하죠. 그죠? 위법.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요?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면 을이 갑에게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병이 가백에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을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상대방이 뭘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째 왜 이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가백에 사기 강모을 쳤을까? 우리 판례 따른다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을의 피용자, 직원인 경우도 있을 거고, 병이 을의 대리인 경우도 있을 거다. 만약에 병이 을의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대리에서 공부해 보시면 왜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병이 선이이고 and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갑은 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사기친 놈한테.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한테,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자, 102페이지 효과에서 1.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가 사기란 경우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우측의 판례들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단순한 음,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나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항상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3번 제삼자에 대한 관계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적에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8렙까지 나와서 복잡하게 듣기에는 실제로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106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지가 나오네요. 106페이지.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대표지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의 의사표시하였다고 를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맞죠? 여기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된 것이라 할수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취지니까 아, 맞는 질문이죠. 진양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2번 법률행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범위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강박행위 입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죠. 이게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거. 그죠 수단으로서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고, 답은 먼죠 5번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